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유아교육개론 백제반 이제 개강이고요. 이제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정말 많은 문풀이 있지만은 뭐 특강까지 합하면 진짜 많은 문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정말 선생님들께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접해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코어 2반 개강을 했는데, 이제 코어 2반 같은 경우에 사례 중심으로 정말 긴 지문을 통해서 막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코어 2반 같은 경우에는 100% 새로 출제한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유아교육개론 백제반은요, 저희가 봤던 그 교재를 계속 이제 쓸 거고요. 펀더멘털, 파운데이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유아교육개론 백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필수, 사실 근간이 되는, 초석이 되는,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 필수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초수생에게도 정말 필수이고요. N수생 선생님들에게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클래식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또 이제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한 50% 이상은 그런 기본적인 클래식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클래식조차도 그냥 풀게 돼 있진 않아요. 전부 다 사고형이고 서술형이고 이런데 이미 이 책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술형, 사고형으로 문제를 이미 출제해 두었고, 해설도 이제 그거에 맞게끔, 요즘 추세에 맞게끔 써놓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들은 정말 필수다.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할 때도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가 이제 예쁘면은 다른 거 별로 안 해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아교육개론 백제는 가장 근간, 기본, 기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딱 100문제를 추렸어요. 근데 이 100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야 뭐 이제 워낙 많은 문제를 푸니까 이제 문제 푸는 게 거의 숙달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다른 곳에서 저를 1월부터 만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에 저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께서 백제 보고 또는 유아교육과정 200제 보고 저희는 이제 근간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만 보고도 와 진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100제 200제는 또 이제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수험소몰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00제 200제는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도 이 문제도 혼자는 좀 어렵다. 혼자 그냥 풀어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100제를 또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풀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100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백제반에서 백제 플러스 제가 백지쓰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지쓰기. 자, 근데 이지선 유아명에서 제공해 드리는 모든 백지쓰기는 그냥 가로넣기가 아니에요. 가로넣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로넣기 해가지고 몇 문제를 맞추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건 이제 진짜 실전 형태로 다뤄보는 100문제고 제가 백지쓰기 형태를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파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좀 써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문제는 지금 좀 약간 아직 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이나 뭐 요 정도에 올려드리면은 이제 내일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니까 내일쯤 해가지고 이제 다 다운 이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는 백지 쓰기도 전부 서술형 백지 쓰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제도 그렇고 200제도 그렇고 이제 이 백제 200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술형을 더 써볼 수 있게끔 문제를 더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백제가 아니에요. 훨씬 많은 문제를 다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백제에 포함되지 않은 뭐가 있습니까? 실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아교육개론 100제반이지만은 서술형 문제와 실전 모의고까지 포함하면 한 200제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팩트하게 진행이 되고 알차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반이에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 안에 개론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누리과정하고 법장학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다루는 그런 모든 문풀반에서는 법장학 문제를 매주 조금씩 계속 다룹니다. 물론 법장학
강의가 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따로 독립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뭐 법하는 사람들 리갈 마인드 이런 얘기 하는데 법장학도 좀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법대생처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유아 교육에 관한 한 법장학에 관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법장학 강의는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막 짜치구리하게 막 외워야 할 거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건 평소에 조금씩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요 강의 안에 개정누리과정하고 법장학도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이제 개론이긴 하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백제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또 서술식 백지 쓰기 서술식 백지 쓰기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학명에서 제공해드리는 백지 쓰기는 단순 가로놓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백제만큼 더 그 백제 정도의 그런 의미를 백지 쓰기를 통해서 또 다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말씀드렸지만은 N수생 초수생 모두에게 필수이고 핵심 암기를 총정리하는데 100문제를 요약 암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암기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제만 잘 들어도 정말 선생님들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최신 경향을 반영했고요. 더구나 올해 새로 제공되는 그런 백지쓰기 같은 경우에는 2025 출제 경향을 충분히 담아서 백지도 사고하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개강이고요. 오늘 개강해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낮 시간에 직강 강의를 해요. 낮 시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낮 시간에 오셔가지고 정신 맑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고 하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1시 반에서 5시 반 요 정도인데 보통 제가 이제 오버타임을 많이 하는데 이 백제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오버타임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시 반에서 5시 반 요 시간이 거의 많이 엄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반은 이제 한눈에 정리되는 그런 유아교육개론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첫 주 50문제, 둘째 주 50문제,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역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이고 교육과정 A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백지쓰기 제공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는 그렇게 뭐 복잡한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제 100문제를 풀어보는 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 형태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고요. 파일로도 PDF 파일로도 다 올라가고 교재도 구매하실 수 있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교재 뭐 구입 안 하시고 강의 자료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0문제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딱 좋은 그런 형태입니다.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마 엄청나게 막 꼬아놓은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좀 복잡한 문제들도 꽤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여기서도 적중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백제는 전통적으로 적중을 진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해설 자료입니다. 해설은 저희 역시 뭐 굉장히 자세한 해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해설만 모아가지고 회독을 돌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필수 코스이면서 자, 그리고 서답형 답안 작성을 또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들로 선생님들께서 서답형 문제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보통 이제 제가 초반에 상반기에는 실전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강의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난이도가 높은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봤던 거 복습 위주로 실전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백제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자, 그래서 마지막 주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는 이제 항상 2025를 겨냥하기 때문에 2020 매년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해마다 시험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새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은 전부 2025를 타겟으로 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강으로 지금 막 갑자기 개설하는 그런 강의들은 전부 막 2025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막 급하게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근간이 되는 문제도 너무 중요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문제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제 마지막 실전모고 같은 경우에는 2025 겨냥해가지고 새로운 추세도 굉장히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백제는 클래식한 반입니다. 그래서 근간이 되는 정말 누구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몸으로 치면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장만 좋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거 뭐 피부 관리 뭐 이렇게 뭐 머리카락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심장만 튼튼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고 막 이래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이거는 이제 심장에 해당하니까 그렇지만 심장이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눈썹도 손톱도 발톱도 다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유아교육 개론 백제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클래식. 가장 중요한데 진짜 적중률도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은 초수든 N수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매주 이렇게 50문제씩 풀고 마지막 주에는 여기 실전 모의고사 서답형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건데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법 장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좀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날씨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 여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름에 남들 놀러 가고 막 이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지금 나중에 시험 붙고 나면 얼마든지 놀러 다니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놀러 가고 뭐 날씨 덥고 춥고 비 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에 매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름을 잘 넘기시면 이 여름에 기본이 되는 문제, 새로운 문제, 암기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유아교육개론 100제를 통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문제를 확실하게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확 잡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분명하게 올리는 그런 여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100제 1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